국내 연구진이 초고해상도 하이퍼렌즈를 개발해 살아있는 신경세포를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포항공대 연구팀은 하이퍼렌즈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이용해 4인치 크기의 렌즈를 제작하고 살아있는 신경세포를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이퍼렌즈는 물체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작아 빛을 멀리 반사하지 못해 물체를 볼 수 없는 한계를 극복했지만 기존 렌즈는 크기가 수 나노미터에 불과해 물체를 관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연구팀은 하이퍼렌즈를 빠르게 찍어내 서로 붙이는 기술로 크기를 키울 수 있었다며 이 기술이 광학 현미경 성능을 크게 높여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